저는 원래 이 바이오틱이라는 회사를 1986년도에 제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만한 39년 알카리 이온수기회사 바이오틱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작가라는 건좀 어색하죠? 예, 저희는 흔히 말해서 그 물을 특화시켜 기능수로 만드는 그런 걸 제조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알카리 이온수기 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꽤 지명도가 또 있고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가장 그 리딩 회사로서 그 알카리 이온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물은 거의 전부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 뭐 10년이 되게 되면 다 가장 오래 이렇게 바라고 염원한 의사, 가족이랄지 개인의 건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굉장히 쉽기도 하면서도 어렵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하는 걸 특별한 걸로 관리를 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좋은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거 우리 인체 70%가 물이고 우리 인간은 또 물을 먹지 않게 되면 바로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실컷 좋건 간에 사람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이렇게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함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물을 관리를 잘하고 물을 어떤 특수화시켜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이 생리적 현상과 더불어서 가장 그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이제 먹어주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만 세수를 안 해도 얼굴에 뭐가 나고 막 잠이 안올 정도로 갈증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내부도 물을 먹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씻어주는 기능,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물의 가장 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의 뭐 역할이 뭐 이거니 저거니 하지만은 물은 뭐 씻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생리 활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텍은 물을 이걸 어떤 기능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다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한게 아니라 순수한 물 자체를 이제 이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물에다가 어떤 물을 디자인하고 물에다가 어떤 특수한 성능을 부여해서 건강을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로도 허가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물은 뭐 우리 알카리 이온수처럼 기능수가 됐든 어떤 물이든 간에 물을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젊어서는 모든 게 순환이 잘 되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지나고 50대, 60대, 70대가 되게 되면 물을 꾸준하게 먹고 그래서 물을 건강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얼굴이 다르게 달라요. 그래서 물을 꾸준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가 70이 돼도 어떤 뭐 특수한 어떤 약을 먹은달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약을 먹은달지 이런 것이 현격하게 낫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이거 많이 요즘도 가끔 만나는데 대조를 해보게 되면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다들 보면 한 10살 적어 보인다 그래요. 그럼 역시 나는 비결이 물을 이렇게 기능화시킨 제가 만든 물을 알카리 이온수물을 꾸준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이제 갈증이 느끼죠. 갈증이 느끼고 얼른 나타나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잠이 와요. 정기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물이 대사작용을 하면서 각 조직 세포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또 많은 대사 그 산물인 찌꺼기 노폐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전부가 또 배설을 해준다 할지, 이걸 총 합쳐가지고 우리는 생리활동이라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말로 갖다 말 그대로 집중이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얼른 또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변을 봤을 때는 소변 색깔이 약간 좀 누렇달지, 아니면 심할 때는 이제 붉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몸에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맑게 나올 정도로, 오늘도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물을 2리터를 먹어도 소변 색깔이 맑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오늘 물을 한 1.5리터 먹어도 소변이 맑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현재 내 몸이 피곤하다, 내 몸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소변을 보신 다음에는 한번 그 색깔을 보는 습관을 가져주고, 그랬을 때 약간 탁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 물을 그만큼 보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또 병원에 갈일 혹시 줄어듭니다. 약 먹은 일 줄어들어요. 예, 이제 명목상으로는 현재 우리 식약처에서 알칼리 이온수기가 허가가 난게 위장병 계통에 그 특히 요즘 많은 소화불량하고 위장 이상 발효 또 이상 과다 만성 설사에 이걸 치유하고 개선시킨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의료기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환자만 그런 사람만 먹는다 그러게 되면 알칼리 이온수기는 좀 가치가 좀 덜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먹는다기보다도 어떤 건강 보조제로서 일상적으로 이걸 습관에 해서 드셔주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몸이 피곤한다는 건 산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칼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걸 중화를 시켜요. 화학적으로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중화가 된다지 하고 또 우리 몸에서는 그 항상 이 사람은 산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도 일정 부분에 남는 잉여산소가 있어요. 그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를 피곤하게 한달지, 뭐 세포를 돌연변이를 유발한달지, 각종 그 질병의 원인이다 하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이온수 물에는 전기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전극 쪽에서는 다량의 수소 분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수소 분자가 금방 대기적으로 날아가는데 물에는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수소 분자가 풍부한 물을 우리가 먹어주면 인체 내에 들어가서 바로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H2O로 만들어갖고 배설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만 먹는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의 건강 보조제로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물처럼 먹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를 먹게 되면은 어떤 환자 한 사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는 보면 식구가 여러 명입니다만 다그 사람들 제각각 몸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당이 안 좋다 할지 어떤 사람은 뭐가 안 좋다 할지 이런데 이제 그러면 다 따로따로 그 약이라 그러면 먹어줘야 되는데 물은 전 식구가 같이 생활해도 가장 핵심적인 거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도 한 이틀 3일만 안 씻으면은 바로 이제 모종이 발생한다 할지 막 그렇다지 하죠. 마찬가지로 물은 어찌됐든 씻어주는 역할이 인체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씻어주고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피부나 이런 세포나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먹은 알칼리 이온수를 목적성을 갖고 먹는다 하게 되면 이 영역이 좁아지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알칼리된 물이다. 그 다음에 수소가 풍부한 물이다. 그 다음에 환원전이가 아주 높은 물이다. 이런 물을 섭취를 함으로 해서 그런 이제 건강에 그 도움이 되고 그런 물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예, 알칼리 이온수를 이제 학술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역률이 높기 때문에 알칼리 산은 다 알고 있고,
음식도 이제 뭐 야채 같은 게 알칼리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야채를 먹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산소 음식을 뭐 고기 종류랄지 술이랄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알칼리 음수가 가장 그 가치가 있는 것도 우리 몸이 원래는 건강한 상태는 pH 7.35에서 7.44 정도 되는 약 알칼리성일 때가 그런 말 그대로 모든 대사 기능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거의 가장 면역 기능이 가장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야채랄지는 알칼리 음식을 특수하게 먹어주기 전에 알칼리 이온수를 먹어주면 그런 야채랄지는 알칼리 음식을 먹어주는 그런 효과가 같이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알칼리 이온수 응용법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때 당시가 제가 지금 이 기능수 그 이런 거랄지 이 알칼리 이온수도 기능수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든 1970년대 이제 말에 일본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물이라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 그 수돗물 이렇게 지하수분의 수돗물 보리차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제 끓이게 되면은 보리차를 넣게 되면 그 여름철에는 한나절만 놔둬도 그게 이제 이렇게 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수나 이런 게 들어오고 또 미팔군이 우리나라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먹는 수단으로 생수가 들어왔고 정수기도 미국 정수기가 막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일본에서 뭐 정수기랄지 알칼리 온수기라는 것들이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은 개념이 없었죠. 개념이 없었고 혹시라도 저기 누구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느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전달 사항에는 정수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메모에는 이성이 정가하고 이름이 수기, 정수기 씨가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전달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요즘에도 보면 SBS 같은 데서 보면 계속 캠페인으로서 한 수십 년째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런 계몽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로 몰랐죠. 그래서 그때에도 물은 뭐 끓이게 되면 죽은 물이다. 보리차 물을 끓여갖고 먹게 됩니다. 죽은 물,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죽은 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수기가 됐든 알칼리 이온수기가 됐든 이렇게 판매가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야말로 뭐 전혀 모르는 상태죠. 제가 지금 이 앞제는 이제 그 동남아에 우리 거래처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가게 되면 지금 베트남도 가보고 그런 나라 가봤습니다만 그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그때 우리나라는 사정이 안 좋고 그랬어요. 모든 게 열악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정수기는 물론 뭐 이온수기 이건 뭐 전혀 뭐 문외 아니죠. 그래서 이 물을 먹어갖고 뭐 저 질병을 치료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만병통치약이지 않은가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랄지 또 뭐 교육 요건이랄지 굉장히 이제 향상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을 갖다 정수기랄지 이런 어떤 생수 물이랄지 이런 거 못 쓰게 하게 되면 아마 크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활화돼가지고 많이 알려진 상태고 거기가 다 뭐 정수기가 됐든 이온수기가 됐든 이것을 그냥 그 찬물로 생으로 이렇게 먹어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쯤은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 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알칼리 이온수기 쪽도 이렇게 이제 일반 그 정수 물에서 여기다 기능성이 들어가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제로서 다 기대를 하시고 다 저희 제품을 또 사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뭐 이게 기능수랄지 이런 알칼리 온수나 정수기가 뭐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지금 아주 거의가 완벽할 만큼 자리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일반 정수기가 지금은 완벽한 기능수로서
알칼리 온수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골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약골로. 저는 지금 뼈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얇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시골 말로 가늘다 그러죠. 근데 다른 애들은 뼈도 이렇게 굵고 그리고 힘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5, 7년생인데 그때 뭐 101일을 알았다 할지 뭐 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어떤 폐렴을 알았다 할지 이랬는데 병자도 몰랐는데 어떤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죠. 시골에서 병원이 없었고 또 그런 약도 항생제 같은 게 없던 내가 101일을 알았던 시절에는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집에서 누가 아프게 되면 그때는 우리 사회가 보면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도교가 쫙 하다가 이 어떤 뭐랄까 토속신앙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던 시절이었는데 푸닥거리나 하고 뭐 이런 거 전부였지 약이라는 게 없었죠. 그랬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집에서 손이 굉장히 나 저 아들 손이 사실 귀한 집안이었어요. 우리 중조도 외아들이었고 저희 조부님도 외아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조부님이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 9남매 아들 7에 딸 둘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안이 쫙 이렇게 번성해졌죠. 이제 거기에서 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죠. 저는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할아버지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겸상을 해갖고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그럴 만큼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건강이 약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건강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뭔가를 알 세상을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녔습니까? 근데 도시락 하나를 다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밥맛이 안 땡겨요. 그럴 정도 안 땡기고 집에서도 굉장히 입이 짧아갖고 먹지를 못했죠. 그때만 해도 그렇다 그랬는데 성장을 해갖고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밥이 안 땡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고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줄로 이제 알았지만은 그래서 뭐 군대 가서도 저는 위장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달이면 뭐 하루 이틀이나 쉬었지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모든 일을 아날로그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위장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위 경련 심하게 일어나고 먹으면 속쓰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제가 한 49, 51kg 항상 그렇게 나갔는데 47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젓가락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스럽게 회사로 그 일본제 이혼수기를 팔러 오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설득력 있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대충 말라이고 그러니까 말른 사람이 특징적으로 위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러이랬다. 뭐 일본에서도 의료기를 허가를 받고 한국에 수입을 할 때도 보건 그때는 보건복지부도 이것 관리를 했었는데 이건 의료기를 허가를 받고 그럼 뭐가 치료가 된다고 의료기로 받았나 보니까 말 그대로 그때도 소화불량 뭐 위장 이상 바로 위산 과다. 제가 위궤양이 심했기 때문에 그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산 과다, 만성 설사. 이거 그만 살살 배 아프면서 설사하는 거 이거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질환이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알고 살았죠. 그래도 이거다 그랬는데. 가격이 한 18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내 한 달 월급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 석 달 월부로 사가지고 했는데, 야, 월급은 다 받기도 전에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뭐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내가 위장병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거의 자각증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12월 말에 사표를 내고 이혼수기를 팔러 온 회사 있지 않습니까? 글로 사전에 이제 작업을 했죠. 내가 가서 이거 비즈니스를 좀 하겠어.
대한민국 위장 안 좋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냐. 그렇게 되면 네발로 그 이 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래서 딱 타게 된 거예요. 내가 위장병원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그리고 식약처에도 수입을 할 때 효능 효과에도 보면 그 위장질환의 효과가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막 이거야말로 막 흔히 말하던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내가 효과를 보고 내가 신념을 전달해 주니까 난 고객들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뭐 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아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세일스 전선 영업 안 되는 다 도도도 가정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체랄지 관공서랄지 이런 데 쪽으로 거기하고 이 판매 약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고 스케일이 큰 영업을 했죠. 아, 그래서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그 위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은 병명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알칼리 이온수기를 통해서 사실은 개선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어떤 제품이 알칼리 이온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그거 이제 학술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론들이 보면 체질이 산성화돼 갖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발생한다. 위장병이 위장 내 세균이 들어갖고 저 생기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균이 들어가는 거 항생제 먹으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위장병이라 할지 흔히 말해 요즘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게 병균이 들어가 생긴 게 아니고 체질이 이제 산성화돼 있다. 옛날이면 다 그랬어요. 그래도 모든 병이 발생한다. 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 시대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뭐 여기가 활성산소 뭐 양이 많아진 날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알칼리 이온수는 그 분석 대상이 다 맞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이 물에는 전기분해를 하면 이제 수소가 양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수소를 여기서 저 소거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 그 수소가 있어서 그랬다.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 환원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디지털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밀리볼트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늙달지 병이 든달지 노화가 된다지 이건 다 산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쪽에서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거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환원을 시켜주니까 그런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또 알칼리 물질을 먹으니까 말 그대로 그 산성화된 부분을 알칼리화 시키고 산성화를 또 지연시킨다든지 예방을 시킨다든지 또 약알칼리 상태를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꼭 거기다가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다기보다도 저는 이 물을 좀 쉽게 봐야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상적인 물도 우리 알칼리에서 물이 아니고 굳이 다른 뭐 생수랄지 이런 거에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갔지 않은 이런 물들을 꾸준하게 먹어주게 되면 이것들 자체가 몸 자체를 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 그것도 물이 순환을 하면서 하루에도 보면 거의 계속 씻어줍니다. 그래. 그래서 그 찌꺼기 노폐물이 이제 소변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몸도 청결하게 해주고 알칼리가 이제 인체 내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냐 그랬는데 분석하기 앞서가지고도 일본의 이제 보건 최고 기관인 후생성이랄지 한국의 이 보건복지부랄지 이것이 이런 데에서 이건 위장병 계통 수화불량 너무 이상하다. 위장 이상 발효, 만성 설사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의료기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현재도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만 이게 어떤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개선이 됐다. 내 병도 개선이 됐다. 저도 뭐 약도 뭐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먹어보고 있습니다만 약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래서 물은 핵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다그 첨가물이 뭐 방부제, 색소, 향료 다 들어있습니다. 그 허용 기준치라는 걸 갖다가 일부를 정해갖고, 그건 이래고. 지금 뭐 냉장고에 보관되는 음식이랄지, 전체적인 건 거기가 다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0% 거기 홍수 속에 살죠. 근데 뭐 천연 가공하기 전에 하는 뭐 야채랄지, 과일도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농약을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병이 발생하고 벌레가 다 먹어치우고 하다 보니까 독성 물질이 이제 아주 그 홍수 속에서 생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먹다 보니까 장 속에서 그 수조의 미생물들이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흔히 말해서 요즘에 물도 일급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산에 이렇게 전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일급수에는 가재가 삽니다. 근데 그 위에가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해갖고 거기서 뭐 설거지한 세제의 물이 내려간다 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랄지 그런 어떤 보존료나 첨가제 같은 것들, 식품에 첨가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변이랄지 이렇게 대변이랄지 이렇게 다 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 요즘에 이제 저 시골에도 보면 정화제들이 다 있어요. 정화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분을 해갖고 다시 그게 이제 물로 해갖고 배설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가 거기 섞여 있게 되면 밑에가 바로 나타난 현상에 가재가 없어져 버려요. 가재가. 그러니까 가재 같은 경우는 저마다 맑은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건데 우리 인체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숨만 쉬어도 여기 도심에서는 다 이게 대기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걸 씻어주는 건다 물이 씻어주는 거예요. 물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먹는 입을 통해서 소화하고 이렇게 배설을 하면서 장을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가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 이런 화학 물질이 범벅이 되니까 이렇게 미생물들이 못 살고 거기서 바로 그거든 이상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럴까 이제 변해서 냄새가 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쌀을 통해서 사람이 섭취해갖고 배설하는데 변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똑같이 우리가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쌀을 해갖고 누르고 하고 섞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발효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맛이 좋고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독성 화학 물질들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게 생존 환경이 안 좋아진 게 이제 저 숫자가 줄어들어간다. 근데 이제 알칼리 이온수를 먹게 되면 이제 물론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오염 물질들을 희석을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는 화학적으로도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경우도 중화를 시킨다. 이 활성산소를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요즘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기름을 넣고 액셀터를 밟고 있는 기름이 분사해가지고 그 타면서 그 폐기 연소 가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은 냄새가 없이 색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거름이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 활성산소라고 보게 되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만은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있고 또 이렇게 화학적으로 봐갖고 독성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알칼리 물을 먹고 보니까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키면서 해가지고 몸으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을 알칼리 수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 농도를 좀 떨어뜨려 준다. 그러니까 장내에 미생물들의 생육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를 안 시키고 발효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우리가 건강도 좋아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속의 트렌드는 완벽하게 일반 물에서 기능성 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수기 산업이 한국에 정체가 되어 있는 것도 정수기가 계속 기계적인 걸로만 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정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냉온을 기능을 집어넣어갖고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진화를 했습니다만 그거의 지금은 기능적으로 진화시키는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이렇게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정수기 물이랄지 일반 뭐 미네랄부터 이런 것들은 일반 깨끗한 물은 분명합니다. 깨끗한데 이제 같은 물을 먹을 바에는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질병에 개선 효과가 있달지 아니게 되면은 뭐 건강에 기대 효과가 이렇게 충족이 된달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온수기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도 고가고 그럽니다만은 고객들이 접근이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건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선진국의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저희도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도 그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동남아 같은데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 낮으니까 그건 뭐그덜 쓰지 않냐 그런데 거기도 건강을 신경 쓴 사람은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수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자꾸 향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건강의 보조제 이런 것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하여튼 물은 물 시장은 지금도 계속 신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장하는 것 중에서도 기능성을 넣는 기능수 쪽은 눈에 띄게 신장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수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먹고 음식물 조리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음식 맛도 좋아지고 바로 이제 건강에 대한 기대 효과도 이렇게 거기서 수반이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산성수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전극이 있고 마이너스 전극이 있는데 거기다 전기를 인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알칼리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높아지고 환원 전이 쪽이 강해지고 그런데 이제 산성 쪽은 또 보게 되면 그거는 pH가 이제 산성으로 올라가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 쓰는 여러 가지 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알칼리예요. 알칼리가 산을 하고 만나고 화학적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뭐 머리를 감는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료들이 다 계면활성제인데 그게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샴푸에 계면활성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물로 씻으면 잘 완벽히 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모공이 묻어있다지 해갖고 거기가 화학적으로 산화를 시키고 그래서 가렵고 거기서 뭐 각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지 않습니까? pH 약은 5.5 정도 약산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씻어준 다음에 이거 다 알칼리로 씻어요. 비누 성분이나 이런 게다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산도가 올라가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린스 같은 거 이런 거 발라주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화학적으로 원래 약산성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걸로 씻어주게 되면 미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부에도 알칼리 이온수를 관리할 때는 산성수는 아스트르젠트 수렴제라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식약처로 넘어오면서 아스트르젠트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러니까 의료기에 있다 화장품이 접목이 될수 없다고 내가 그걸 억지로 띄워버렸는데 일본에서도 알칼리 이온수기를 판매할 때 효능 효과가 알칼리수는 위장병 계통에 효과가 있지만 산성수는 피부 미용제로 쓰는 아스트르젠트 수렴제로 쓴다 이래요. 딱 명령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저 외국으로 수출한 이온수기에는 그것을 딱 표기를 해갖고 수출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수출한 국내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수는 이제 피부 미용에도 씁니다만은 또 요즘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린다든지 바이러스 질환이 앓고 있는 환자가 한명 있게 되면 전신구가 다 퍼지죠. 특히 이제 뭐 간염, 비형 간염이니 뭐 이런 간염들도 그 간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더 전파가 되냐면 이 수저. 수저하고 집에서는 젓가락, 그것 때문에 전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저 젓가락이 이름을 써놔갖고, 이건 아빠 젓가락, 엄마 젓가락, 아들, 딸 젓가락,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 젓가락이나 수저로 아빠가 먹다가, 다음 끼니는 엄마가 먹다가, 다음 끼니는 아들이 먹다가, 딸이 먹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 거기가 묻어있어요.
일반 그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옮겨다니면서 그걸 전파를 하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면서 이게 또 그 다른 음식이가 이 타액이 묻어 있는 거기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뭐 찌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옛날에 보면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그냥 식구들 수저 넣어서 떠먹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런 거에 그리 이제 전파가 되죠. 그래서 한국의 음식은 굉장히 건강 음식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뭐 김치랄지 된장이랄지 발효 음식은 뭐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식탁은 사실은 굉장히 후진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거기서 딱 놔두고 음식을 덜어먹는 수저나 젓가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내 입속으로 들어간 것도 음식을 집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후진화되어 있어. 나는 그런 거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제 수저나 젓가락이랄지 또 주방에 있던 행주 같은 경우가 가장 거기가 일반 저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저 끓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끓이고 이 산성수 물에다가 한 3분에 5분만 담가 놓게 되면 다 그게 멸균이 다 돼버려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겨울철에 딸기가 더 많이 먹습니다. 딸기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과랄지 이런 것들은 다 깎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농약 뭐 버글버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양은 다 그 껍질이가 있는데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산성수 물에다가 한 5분만 담가 놨다가 먹게 되면 농약 성분과 다 완벽히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해, 살균, 또 미용, 피부,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도움이 되는 산성수가 요즘은 이것도 활용법이 굉장히 배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성수 활용하게 되면 위생에도 좋고, 알칼리수를 먹고 음식물 조리하고, 이런 걸 해서 건강에도 좋고, 그런 어떤 참 저 좋은 세포니 알칼리 연습입니다. 치유 사례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식약처도 인정해 주는 것은 알칼리 연수가 그런 위장병 같은 4대 질환 많은 사태에 좋다고만 했습니다만 실제로 변비 같은 경우가 이 위장 질환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건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변비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 임상 들어갑니다. 이미 그건 논문에서도 다 이 알칼리 연수물로 환자들한테 이래이래 적용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논문에 해가지고 지금 SCI급 논문에까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그 4년 전부터 그 임상 준비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알칼리 연수기가 아까 위장병 쪽이 아니라 변비까지 해결된다.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거 먹어서 배설하는 것까지도 해결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변비 환자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노인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남녀노소로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알칼리 연수기가 이제 시장 규모가 그러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변비 이런 거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이러니하고도 병의 정도를 각 가정에서 자기가 그걸 측정을 하게 되면 혈당이 몇이다, 혈압이 몇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칼리 연수물을 생활을 하고 하루에 뭐 1.5리터, 2리터 정도를 먹어주게 되면 먹기 전에 혈당과 혈압을 재고 먹고 난 다음에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재게 되면 똑똑똑 다 떨어져요. 아예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광고는 못해요. 광고를 하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 타겟은 당뇨로 들어갑니다. 당뇨 환자들도 분명히 떨어진 걸 저희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의료기 허가 기준 자체가 임상을 했을 때 나는 그 처음에 알고 충격받았어요. 뭐 50% 60% 효능이 있어야지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35%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그거의 의료기로 적합하다고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알칼리 이온수는 이번에 환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했는데 65%가 효과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과 과장이 야 이거 너무 높게 나온다. 이거 식약처에서 이거 그러면 이유를 밝히라고 하게 되면 또 이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간다.
골치 아프니까 이거 좀 줄이면 어떠냐. 그러더니 그러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합시다. 하고 65%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닥터들도 굉장히 흥분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런 치료 효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알칼리 온수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몇천 명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요 하나도 먹은 제품이 바로 알칼리 온수물이에요. 정말로 잘 샀다. 아주 유익하게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약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좋아져도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간이 안 좋아진다 할지 신장이 안 좋아진다 할지 다 그런 또 반대급부 현상이 있어요. 근데 물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어떤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천연물질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거예요. 물을 알칼리 이온수화 시켰다는 거. 거기다가 뭐 이렇게 환원 전이가 나오게 한 그런 물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소를 넣어갖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거. 이런 것들. pH를 알칼리로 올렸다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을 이온을 시켜갖고 이렇게 그대로 흡수가 용이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현존하는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천연과 인공물을 막론해가지고 가장 과학적인 거고 가장 극적인 물이 사실은 알칼리 이온수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딱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세상의 건강관리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것이 물을 통해서 하는 건강관리법이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생활화를 하시라. 굳이 비싼 알칼리 이온수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깨끗한 물 이렇게 하루에 1.5리터에 2리터 정도를 먹어주셨을 때는 건강에 정말로 그 건강으로 보온을 한다. 예. 영국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물을 약처럼 먹어줘라.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약을 물처럼 먹을 것이다. 근데 물 하루에 1리터 이상 이렇게 꾸준히 먹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하루에 1.5리터, 2리터씩 꾸준히 약으로 알고 건강관리를 먹어준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걸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통해서 꼭 건강관리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내가 썼을 때 그 전편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집의 가정환경이라든지 나의 가정환경이 다 거기에 노출이 돼 있죠. 나의 인생을 바꿨던 거. 그러던 현재 이제 산업사회고 경제사회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거기서 많은 효율을 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자립이 돼야지 나머지도 수반대 할 수 있는데 모든 이런 것들을 요즘에 나는 안타까운 게 그 결과만을 탐닉을 해가지고 결과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요. 거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한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막 그냥 뭐 정치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모두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칠어지고 싹해지고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훌륭하게 자기를 이겨나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대접해 줄 줄 알고 그걸 숭상했을 때 젊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세상은 안정이 된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 대접해주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저도 이걸 보면 제가 세일즈를 했습니다만 이 세일즈를 하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세일즈를 했다 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감사하게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즈를 해갖고 사업 기본 자금을 또 마련했어요. 거기도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갔더니 갔다가 야 이거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그 시드머니가 돼갖고 어떤 기초를 다 닦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세상을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려웠을 때도 자기를 입신 출세할 수 있다. 다 자기 앞날을 훌륭하게 다 개척하고 할 수 있다. 다음에도 책을 쓰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결과만 갖고 잘난 사람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옛날에 부정한 방법으로 나쁘게 해갖고 벌었을 것이다. 나쁘게 해갖고 성공했을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우리 애들을 현재도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문 학교도 다 보내고 있으면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스펙을 쌓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보면 휴일날이건 어디 가는 저녁 늦게까지 애들 싣고 학원으로 데리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우리 뭐 11시, 12시에 보통 잠잤어요. 그리고 휴일날도 다 그렇게 애들 싣고 어디 가고 그 스펙 쌓으러 오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과정이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게 정말로 지금 봐갖고는 저러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정말 내가 영업 세일즈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고 나를 믿어주고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는 그것이 정말로 할아버지가 그걸 해줘라 그리고 내가 이 재산 다 잘못했고 까먹으면 어떠냐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자기관리 정말 신앙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했어요. 그 결과물이 저기 시골에 있는 흙수저가 이 첨단에는 서울에 와서 거기도 이제 자립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알칼리 이온수를 통해갖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알칼리 이온수는, 바이오텍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회사고, 굉장히 명망 있는 회사다. 그거는 지금 목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정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저는 옛날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8시 이전에 회사 출근하는 거에, 그러고 8시부터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간 보호를 받고 업무를 협의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고 그런 경영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누구든지 열심히 그렇게 초지일관 좋은 마음을 갖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약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